오늘은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요? 그나마 대답하기가 좀 편하겠고 궁금해요 조 팀장에서는 처음 아닙니까? 네, 저희 다섯 번째인데 처음으로 이단 관련된 네. 질문을 드려볼까요? 그런 쪽으로 많이 질문하라고 사이비 종교 교주가 죽거나 네.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런 교세가 막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유지되거나 이렇게 더 막 증가하는 걸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뭐 팀장 옛날에 영생교 편집해봤죠. 네, 편집해봤죠. 뭐 조희성 씨 같은 경우에 뭐 사망을 했는데도 교세가 여전히 이제 유지되고 있고 물론 많이 이탈은 했지만 동시에 정명석 씨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JMS 건재하고 신천지 코로나 때. 그 난리를 치고 사람들 다 신천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이게 왜 그런 거예요? 일단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사고방식,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말고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사고방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합리적인 상황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합리화시켜버려요. 그럼 합리적인 판단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합리적 판단이 안 되는 네.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. 일단 자기가 믿었던 게 갑자기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. 그러면 자기가 믿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을 부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. 왜냐하면 자기 인생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서 몇 년을 보냈는데 이게 가짜야. 사실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.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 인간은 사실 이게 잘 쉽게 되지 않거든요. 동시에 상황 자체가 내가 여기에 오래 있었으면 오래 있었을수록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.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겸해서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. 오히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탈퇴해요. 그런데 그 안에서만 오로지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첫 번째로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소위 말하는 이게 변수잖아요. 갑작스러운 교주의 죽음이라든가 교주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변수들에 굉장히 약해요. 돌발 변수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뭔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선택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늘 통제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. 소위 말해서 늘 통제된 곳에서 까라면 까!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. 신천지 보면 피드백이라고 불러요. 피드백이라고 해서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를 해.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활해 나가다 보면 그런 변수들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그랬죠? 그러면 수뇌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져요. 쉽게 얘기하면은 혼란은 오겠지만 쉽게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종말이 온다고 했어. 근데 안 온 단체들 되게 많잖아요. 그럼 쉽게 바꾸면 돼요. 아, 하나님이 심판의 기한을 연기하셨다. 그때까지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, 살아야 된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교주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. 근데 이 세상이 음해하는 거다, 지금. 우리 선생님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나 소위 말하는 교리 변개 이게 굉장히 잘 먹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탈퇴자도 낫겠지만 반대로 거기 남아있는 더 강력한 결집자, 지지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. 이게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탈퇴자들이 탈퇴하기 전에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. 제가 많은 이제 그 탈퇴자들을 만나보니까 결국 이거예요. 나가기 직전에 혹시 여기가 진짜면 어떡하지? 나가서의 그 삶이 두려운 거예요. 그리고 여기가 진짜일까봐 두려운 거죠.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유발하는 교육을 해왔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탈퇴자가 나왔는데 그 탈퇴자 나가서 아프기라도 하면 자 봐라 저주받았다 병에 걸렸다 그죠? 그래서 탈퇴자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탈퇴자가 나와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. 중독자들도 보면 결국 중독을 잘 회복한 롤모델을 통해서 용기를 얻거든요. 똑같아요.
탈퇴자들은 탈퇴하기 직전까지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기 진짜 뭐 어떡하지 막 고민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거기에 남겠다라고 하는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뭐 교주가 죽거나 뭐 단체가 뭐가 사회적 무리 일으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망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이야기도 아니고 쉽게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교주가 죽었으니까 교주가 이제 신변이 이상이 생겼으니까 그걸 보고 나와야지라고 하는 게 상식이죠. 근데 사이비 종교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렇죠. 이것을 상식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것은 아닌 것이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신도들은 이게 교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가 이거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지금 몸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상식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가 사이비 종교 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에 이 문제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.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